하츠님들 안녕하세요. 그치입니다. 히! 여러분, 오늘은 자극적인 매콤한 매콤 알싸한 마라탕이에요. 모유수유할 때 특히 못 먹는 음식 중 하나거든요. 평소에는 다이어트 때문에 지금 못 먹고 있어서 이렇게 촬영 때 먹으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같이 먹는 크림새우랑 멘보샤까지 준비했어요. 헤이가 어제 밤새도록 울고 자고로 반복해서 거의 한 2시간 정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정신이랑 몸은 지금 너무 피곤한데 일단 배가 너무 고파서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새우. 잠시만요. 아, 헤이가 아주 큰 용변을 보셔가지고 잠깐 갔다 왔어요.
스님들, 오늘 이렇게 엄청 오랜만에 마라탕 먹어봤습니다. 마라탕이랑 크림새우, 멘보샤까지. 생각 이상으로 멘보샤 맛있었어요. 크림새우가 약간 쫀득하니까 바삭한 것도 하나 먹고 싶다 생각해서 멘보샤 주문했는데 주문 잘한 것 같아요.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신하고 나서 또 모유수유 기간 동안 매콤한 거를 한참 안 먹어서 그런지 매콤함의 그 역치가 엄청 낮아져서 조금만 먹어도 되게 매콤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엄청 매콤 알싸하게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하진님들. 앞으로 당분간은 제가 먹고 싶었던 매콤한 음식으로 약간 먹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음식은 뭘지 기다려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매일매일 굴럭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뿅. 헤이한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